아, 형님들 안 되겠습니다. 인천 부동산한테 전화해야 되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예. 아, 형님 뭐, 뭘 자꾸 허세에 없는 애들이 있는 척 하는 게 허세지. 아, 뭐, 뺀지로 이빨을 뽑는다니 뭐니, 이거 공개할게요, 뭐, 명의. 뭐?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되죠. 아, 그래, 등기도, 등기부 뗀다고? 등기부등본, 떼하고 오는 건 좋은데. 네네. 어? 니가 지금 방에, 방에서 이렇게 허세 부리고 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. 어? 제가 말을 할게요. 아니, 니가 재산이, 그래. 있다고 표현하는 거는 허세가 아니죠.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게 허세죠. 말을 정확히 하셔야죠. 아, 자꾸 옆에서 도발을 하시니까 제가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. 아니, 니가. 아니, 가만히 있는데 무슨 뭐, 집도 없는 놈이 자꾸 차 산다고 이러니까 제가 묵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. 아니, 잠깐만 있어봐라. 아니, 잠깐만. 그래, 니가 매덕에 그 재산이 있다 치자. 어? 네네네. 니가 매덕에 재산은 있는데, 내 방에서는 일반 니는 그냥 월세집, 그냥 집주인이야. 아니, 자꾸 별풍 유도하지 마시고. 아니, 별풍 유도하는 게 아니고, 니가 지금 저 보면은, 방송에서 니가 자판 치는 거는, 완전 니가 무슨 막, 무슨 강남에 무슨 노란자, 노란자 땅 때. 아니죠. 아니, 저 정확히, 자, 봐보세요. 링컨이 얼마예요? 5,300이죠? 거의. 자산의 10분의 1, 딱 정확한데, 뭐. 차는 자산의 10분의 1. 자. 여보세요? 잠깐만 있어봐라. 폭풀 형님, 200개 감사합니다. 아, 잠깐만 있어봐라.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말야. 오빠를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으세요. 아이고, 자. 피곤하네. 형님 덥다 하면 90도지. 온 동네 누비면서 주름 잡지. 자, 우리 폭풀형 200개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니가 왜 감사하냐? 아니, 형님 그 이빨 진짜 뽑으시게요? 아니, 니 이름으로 아니, 이빨을 뽑는다면서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지. 아니, 니가 니 명의로 그렇게 니가 말한 것처럼 니 재산에 다 소유가 니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가 저 뭐 벤츠로 이빨 뽑을게. 형님. 아. 단 1%의 거짓도 없이 전부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.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. 지금 사과하면은 제가 그냥 없던 일을 할게요. 아니, 네가 그렇게 재산이 있으면 뭐 하는데, 내 방송에서는 월세. 아니, 자꾸 재산이 있으니까 외제차를 뽑았죠. 뭐, 집도 잘도 없는 놈이 자꾸 차 뽑았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돌려 까시니까. 아니, 까는 게 아니고, 네가 매덕에 재산이 있고, 건물이 있고, 뭐 있으면 뭐 하노? 이 미친 새끼야! 뭐 있냐? 잘 먹고 잘 살지, 뭐예요? 아니, 그렇게 니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. 아니, 그렇게 있으면 뭐 하냐? 내 방송에서는 니가 별 퀄리티가 없단 말이야. 뭐, 열혈도 안 올라, 열혈 사이즈도 아니고, 어? 그러니까 결론은 별풍 쏴라, 이거 아니에요? 별풍을 쏴라는 게 아니다! 니는 지금 내 방에서, 다 잘 들어라. 내 방에서 열혈을 달고 계신 형님들은, 내 방에 진짜 네가 말하는 진짜 막 진짜 건물도 들고 있고 상가도 있고 그런 형님들이 열일이지만 니는 요 일반 요 내 방에서 뭐 내 방에서 일반 그냥 월세 사는 그 정도 그냥 원룸 사는 그런 클래스다. 그러니까 이 방에서 금방 형님들이 있는데 금방 형님들을 열받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. 아, 형님 갑자기 왜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해요? 갑자기 그 링컨에서 왜 집도 절도 없는 놈이 외제차 탄다고 그래놓고서. 나는 집도 절도 없는 놈이. 제가 무슨 뭐 제가 대단한 거 있다 그랬습니까? 그냥 있는 거 있다 그랬지. 아니, 나는 집도 절도. 저한테 못 사는 분인데. 아니, 나는 집도 절도 없는 놈이 외제차 탄다 말 한 적 없는데. 아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. 아니,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. 연결해 가지 마라. 아니. 그럼 제가 내체 있습니다 이러니까 형님이 네가 진짜 내체가 있으면 내가 뭐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는 듯.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. 아니, 내체 있냐? 네? 네 집 내체 있냐? 내체가 넘죠. 사실대로 말을 하면 그 가격이 싸서 그렇지. 어디서 놓고 있죠? 임대업이죠, 임대업. 형이 그런 말 있잖아요.
조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는 말. 월세 받으면 또 조금만 없는 걸 사가지고. 뭐, 집 그거 뭐 한 3, 4천만 있어도 하나 사요, 조그만 거. 그래, 알겠다. 그래, 뭐, 니가, 그럼 내일 등기부 등본 떼갖고. 네네네. 인증해라, 저거 해라. 인증하면은 이빨까지는 좀 거짓말 같고요. 잠깐만, 뚜꾸 짝대꾹님 팬가입 한 개 감사합니다. 딴 거 하나 하세요, 형님. 짝대꾹 뚜꾸님 팬가입 감사하고요. 꾹대짝뚜뚜님 한 개 팬가입 감사합니다. 뭐? 여보세요? 예, 형님 끊을까요? 끊지 말고 오사마리 찍고 끊어라. 그래, 네 앞으로 이빨을 진짜 뽑으실 거냐고요? 아니, 그래, 이빨 뽑을게. 쌩쌩이 뽑을게. 벤츠로 뽑는다. 뽑는다면 뽑는다. 뭔 남자가 한 입으로 돈 말하노? 인지하겠습니다. 예예. 그래, 쌀농사꾼 형님 반갑습니다. 서십시오. 여보세요? 네네네. 내일 네가 인증 시켜라. 알았나? 인증 정확히 할게, 형님. 그 등기도 아니, 그럼 집이 몇 채인데? 네 이름으로 된 집이. 아, 다 뒤. 자,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. 자, 땅 하나. 땅 하나. 나가요. 자, 땅 하나. 아파트 하나. 아파트. 사시는 빌라 하나. 자, 원룸이, 원룸 두 개. 세 개. 상가 하나, 7개. 7개? 네네네. 그럼 재산세 억수로 많이 내겠네. 네? 재산세 억수로 많이 내겠네. 재산세는 이게 왜냐면 시가로 따져가지고요, 세금이.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나와요, 한 25만원 정도. 그래, 내일 내일 저 뭐야, 저 인증시키고, 그리고 방에서 니가 열일이 아니면은 좀 겸손해라. 응? 저분 아주 웃기신 분이시네. 통장 한번 깔까? 인간 겸손해야지. 기가 막힌다. 지금 방에서. 자, 잘 들어라. 네 통장 잔고에 얼마 있는데? 잔고도 얘기해줘야 되나? 잔고 얼마 있는데 이야기해봐. 7천 조금 넘게 있을 것 같은데? 7천만원? 예예예. 7-8천 될 것 같아. 아, 잔고가 7-8천밖에 안 되냐? 7-8천. 잔고가 7-8천밖에 안 돼. 아니, 우리 방송 보시는 형님께서 긴 말이 와가지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고. 돈은 굴려야죠 형님. 7-8천이면 31살에 7-8천이면은 뭐 그렇게 뭐 인생 뭐 머그치 살았네. 저요? 31살에 7-8천 밖에 못 모았냐? 아니, 현금을 왜 모아요? 굴려야죠. 뭐 사고 그래야죠. 아, 그래. 통장에 그래. 네가 잔고 그래. 7-8천 있다며. 입이 안 나오는데. 아니, 개소리 하지 말고 7-8천 있다며. 7-8천만 원. 그 7-8천만 원 있다며. 네네네. 그 밖에 못 모았나? 그거를 또 그거 바뀌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속상하네. 나름. 안다고 생각했는데. 7-8천이면 많은 거 아니지. 아, 그래요? 그래. 좀 더 모아볼게요. 그래, 좀 더. 저는 모으면 뭐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, 쇼핑하듯이 이렇게 집을 사요. 집을 쇼핑하듯이 산다고? 지난달에도 샀고, 이번 연도만 세 채를 샀어요. 이번 연도만 해도 집을 세 채를 샀다고? 싼 거예요, 싼 거. 원룸, 오피스텔 이런 거예요. 싼게 나오면 이제 안 팔아먹고 제가 사죠. 참 대단한 새끼네, 이 새끼. 미친 새끼 아주. 그 7채 중에 5채가 형님 다 그게 1년 안에 다 산 거예요. 1년 2개월 안에 다 5채가 된 거예요. 니 무슨 일 하는데 그렇게 다 살 수 있냐, 집을? 1년 안에. 마누라가 한 5명 있냐? 이 새끼 많이 전화 끊는 거 보니 개새끼 마누라 5명 있네. 걸리네 내한테. 이게 완전 미친놈이네. 형님들 드럼 좀 조지십시오. 너무 재수없습니다. 예? 형님들. 예, 좀 조지십시오, 형님들. 진짜. 와, 진짜 꼴불견이네, 진짜. 방에 진짜 뭐 매덕을 굴리는 형님들도 조용히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.
어디 방송에서 어? 오도 방정이랑 방정은 다 틀고 앉았네 미친놈이. 아 택택이 어서 왔나.